수업 시간에 탁 깨면 안 돼요. 그건 나를 원숭이로 보는 거예요. 자, 68번. 굉장히 좋은 문제입니다. 문제 옆에다가 이분법이라고 쓰세요. 이분법. 그림을 제대로 잘 안 그리면 무슨 말인지 굉장히 어려운 문제일 수도 있는데요. 자, 시푸드 팬들은 모른다. 어디서 시작할지. 10주년 기념 페스티벌에서, 프랑스 지역에서. 자, 시푸드 팬들은 어디서 시작할지 모르겠어. 이거 어디서부터 시작할지 모르겠어. 이 얘기는 뭐예요? 정말 짱이라는 얘기예요. 정말 좋다는 얘기예요. 아무튼 어디서 시작될지 모르겠다. 어디서 시작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시푸드 팬들은. 아, 이거 어디서 갔지? 자, 여러분들 PC방 가서 게임해야 되는데 뭐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어. 뭐 이러는 거예요. 그치? 자, 뭐 세 번째 줄 보면 1년에 한 번씩 하는 페어가 본대요. 두 가지를 본대요. 두 가지가 나오고 있죠? 이렇게 해서 1번, 2번. 올드스타일 하버를 보는 거고요. 그 하버가 스롱이라는 게 군중이라는 뜻이야. 군중. 그러면 군중은 사람들이 막 모여있는 거니까 동사로 쓰이면 모이다예요. 그래서 be strong with 하면은 뭔가로 붐비는 이란 뜻입니다. 뭐뭐로 붐비는. 그렇죠? 뭐 요트하고요. 전통적인 포트들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올드 스타일 하버를 볼 거래요. 그러니까 올드 스타일 하버를 볼 거고. 하버를 볼 거고. 그럼 올드 스타일 하버라는 얘기는 전통적인 거죠. 오래된 스타일의 하버를 보는 거고. 그리고 엔드가 나와 있습니다. 피시 밴더를 볼 거래요. 밴더 하면은 행상인이죠. 뭐 노점상이라고 해도 되고요. 그러니까 피시 파는 거. PC 밴더가 팔고 있대요. 모든 종류의 PC와 시푸드를 다 팝니다. 그러니까 PC 밴더가 있고요. 행상인들이 있고. 그러니까 이런 이 두 가지를 본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여기서 봐봐. 아직은 느낌이 안 오겠지만은 지금 10주년 행사를 하나 봐요. 그런데 이 매 박람회에서, 그러니까 이제 그 행사에서 오래된 얘를 볼 거고, 그리고 얘가 파는 것도 볼 거래요. 그러면 얘가 전통이라면은, 오래된 거라면 얘가 뉴일 확률은 굉장히 높아요. 아직은 몰라. 그냥 내가 이제 읽다 보면 알아요. 계속해 볼게요. 자, from A to B를 쓰고 있네요. 뭐부터 뭐까지, 그죠? 쉬림프부터 쉬림프로부터, 쉬림프는 투어리스트가 끌리는 거죠. 그러니까 관광객이 좋아하는 거고, 지금 from A to B를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 from A to B를 쓰고 있고, from에는 이제 쉬림프가 있어요. 얘는 누가? 관광객이 좋아하는 거야. 그래서 시 스파이더가 있고 뭐 바다범이라고 하면 되겠죠. 뭐 시 스파이더. 얘는 로컬 애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쓰고 있죠. 자, 그러면 여기서는 뭐 이제 from A to B도 포인트겠죠. 얘는 로컬 애들이 좋아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in addition to가 나왔어요. 이것뿐만 아니라. 자, 그러면은 in addition to가 합쳐서 옆으로 가도 돼요. 아니면은 이제 in addition 뭐뭐 뿐만 아니라죠. in addition to 그러면은 얘를 어떻게 할까? 이렇게 갈까요? 이렇게 한 번이라고 하고.
in addition to라고 하고 있고요. 이거에 더해서 전통적인 새우깎이 축제에 더해서 자 그러면 새우깎이 더해서 자 얘 새우깎이야. 그 전통적인 거니까 얘는 올드겠죠. 이거 더해서 뭐가 있다는 얘기야. 그럼 다음 이제 유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셀러브레이션이 있다. 뭐 셀러브레이션을 한대요. 그럼 얘는 유가 되겠죠. 저 셀러브레이션. 포트에서 포트에서 하는 셀러브레이션이 범프 어. 그러니까 크게 한다라는 거죠. 10주년 이벤트를 위해서 쉽게 한대요. 자, 일단은 여기까지 됐습니다. 셀러브레이션. 자, 그리고 포트에서 하는 이런 셀러브레이션은 10주년 행사를 아주 크게 범프업 할 거고요. 또 뭘 포함하고 있냐면 밴드 플레잉을 하는데 에즈엘에즈 어디에서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스토어 빌딩에서뿐만 아니라 다양한 거리에서 이런 것도 한대요. 아 쓸데가 없어서 자 셀러브레이션을 하는데 이렇게 할게요. 얘는 이렇게 쓸게요. 이렇게 곧 포트에서도 하고요, 항구에서도 하고, 그렇죠? 그리고 모두 하냐면 밴드 플레이도 한대요. 밴드 플레이. 밴드 플레이도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다 적는 거예요. 어차피 이렇게 안 적고 틀리면 갈 대학 없어요. 대학 가야지. 자, 이런 것들은 또, 밴드 플레잉은 뭘 포함하냐면 역사적인 썰트, 히스토릭 썰트 스코어를 썰트 스토어 그죠? 뭐뿐만 다양한 스트리트 액트뿐만 아니라 여기다가 뭐 다양한 스트리트 액트 이런 것들을 포함하고 있대요. 그럼 얘네들은 전부 다 뭐예요? 유예요. 유. 그리고 무엇과 끝나냐면은 라우즈 파이어워크 쇼와 함께 파이어워크 쇼와 함께 그래서 이제 파이어워크 불꽃놀이죠. 불꽃놀이와 함께 끝난다. 이렇게 이제 그림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조금 복잡한 부분인데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얘네들이 전부 다 U라는 걸 아는 게 제일 중요해요. 10주년 행사를 위해서. 자, 그러면 봅시다. 이제 문제를 푸는데 여기에 있는 거주자들은 프리퍼 프리퍼 이거 투부정사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프리퍼 투부정사 레더 댄 동사원형 뭐 그런 거 아닌가? 뭐 문법 어렵다고 답 아니다 그러면 안 돼. 일단 읽어봐야 돼. 우리는 저자의 뭐까지도 알아야 돼. 지능 수준까지도 이해하고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자, 이 레지던트는 좋아한대요. 시 스파이더 먹는 거를 좋아한대요. 쉬림프보다. 어디 있는 거야? 여기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A번은 맞아요. A번은 맞습니다. B, C, D번 봅시다. 페스티벌 피처. 자, 고맥 하면은 식도락가죠? 미식가. 시푸드 체프. 뭐예요? 페스티벌은 피처, 특징 직수입니다. 미식가 시푸드 체프. 뭐로부터 파리로부터. 뭐 이런 말은 없습니다. 직원대로 쓰고 있는 거고요. B번은 일단 아니야. C번, 썰트 스토어 빌딩은, 어디서 봤는데 안 적어놨네. 빌딩은 종종 사용되었다. 콘서트 거리에서, 로컬 히스토리에서. 자, 얘가 지금 어디 있냐면, 썰트 스토어 빌딩이 여기 있죠.
저 여기 있는 거야. 저 얘는 뭐야? 10주년 행사로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종종 이용되었다가 아닙니다. 지금 10주년 행사로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소금 창고 자체가 전통적으로 뭐 유명한 장소였겠죠. 그렇죠? 하여튼 이번에 10주년 처음으로 하는 거야. 자, 시림프 새우까기 컨테스트는 특별한 특징입니다. 10주년에서 새우까기 어딨어? 올드예요. 그래서 스페셜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답이 왜 하는지 로지트리를 보면서 잘 저기 맞춰보세요. 알았죠? 잘 맞춰보고, 오케이. 그래서 정답은 A번입니다.